자, 상병명 바르게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상병명의 정의랑 상병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병명을 선택하실 때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한번 살펴보고 치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코드들, 그래서 요 세 번째, 네 번째 카테고리를 한번 목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상병명을 선택하실 때 기초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일단 환자의 진단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적절한 상병명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환자 진단명이랑 상관없이 그냥 치료 내용이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상병명을 선택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물론 이제 치료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상병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지만 이 환자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상병명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걸 이제 추출을 하실 때는 진단명을 바탕으로 적절한 상병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강의만 갑자기 들어와서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진단명이 상병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명은 환자의 질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태, 병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거고요. 상병명은 우리가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류해놓은 어떤 분류체계를 무조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진단명이 상병명과 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단명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가장 적합한 상병명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치석제거 3분의 1학이라는 숫가를 우리가 청구를 할 때 K04.02의 비가역적 치수염을 사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K04.01은 근관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상병명입니다. 왜냐? 치수, 펄프에 문제가 생긴 펄프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석제거를 한다고 펄프의 염증을 치료할 수는 없죠. 그래서 K04.01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반대로 치석제거 3분의 1학 숫가를 청구할 때 만성 단순 치주염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복합 치주염, K05로 시작하는 치주염의 범주 혹은 치은염을 사용하시면은 전혀 문제 없이 이제 청구를 인정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지각과민 처치가 같은 경우에도 상아질 우식에 자, 충치가 생겼는데 우리가 지각과민 처치를 한다? 이해가 안 되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우식 치료를 한 치아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민, 예민해져서 우리가 지각과민 처치를 한번 해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앞에 있던 상아질 우식 상병이 끌려와서 입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우식이라는 상병에 대해서 치료는 끝난 거고요. 해당 치아에서 치료 이후에 다른 증상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민감 상아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역적 치수염 같은 조금 치아가 민감해져 있는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상병명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료 내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변해 줄 수 있는 상병명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예시를 드려드렸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상병명만 무조건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 치과는 치석 제거를 할 때 만성 단순 치주염만 다 모든 환자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은 근관 치료를 할 때 K04.02 같이 비가역적 치수염 환자만 100%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 사실 단면만 봐도 청구에 대한 단면만 봐도 이 치과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진료를 입력하고 있느냐, 청구를 입력하고 있느냐를 사실 단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명을 무조건 뭐 돌려막기 하듯이 다양하게 쓰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치주치료에는 만성 단순 치주염이나 만성 복합 치주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일괄적으로 뭔가가 100% 들어간다는 거, 어떤 치료에 대해서 100% 상병명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는 청구에 관심이 낮고 그냥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청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청구를 하고 있고 상병을 적용할 때도 환자 하나하나마다 질환을 보고 있다라는 걸 명세서상으로 조금 더 보여주려면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적합한 상병명을 조금 더 골라보는 시도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상병명을 선택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딱 맞는 적합한 상병명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접한 상병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진료 내용에 아, 좀 잘 안 맞는 상병 같아. 그랬을 경우에는 내역 설명에 첨언을 달아주시면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심사를 해주시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연관성이 없는 상병명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연관성이 있는 상병명, 그래도 사람이 생각했을 때 관련이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셔야지 치료 내용이랑 전혀 동떨어져 있는 상병을 선택하시면서 내역 설명만 주구장창 단다. 이거는 심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역 설명을 활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적합한 상병명이 없을 때는 가장 근접한 상병명 선택하시고 내역 설명을 조금 첨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치아에 좀 여러 가지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첨부해 놓은 것처럼 치면열구 전색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아지 루식을 치료하는 GI 필링이 하나의 치아에 대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하셔도 자 그냥 생각을 하셔도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치질, 건전한 교환면에 이루어지는 시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아지 루식이라는 상병이 같은 치아에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그냥 단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근데 물론 이제 청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심사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두 개 상병이 들어오면은 아 부위가 다르게 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자라고 해서 모든 거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심평원 심사자분들도 로테이션을 돌죠. 로테이션 돌면서 한의원을 담당했던 분이 갑자기 치과 쪽을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지식이 좀 적은 상태에서 심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낮은 상병을 이렇게 같은 치아에 적용을 하셨을 때는 어떠한 사유 때문에 했는지 지금 내역 설명 보시면은 건전교환면에는 실런트를 했고 버컬핏에는 우식으로 충전을 했다는 거 첨언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상병이 같이 적용이 됐을 때도 내역 설명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타 명시된 혹은 이제 기타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명시된 뭐뭐뭐 혹은 상세불명의 뭐뭐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상병명이 있는데요. 제가 예시로 K02 상병을 들고 왔고 치아 우식 상병의 세부 내역을 쭉 보시면은 제일 끝에 두 개의 상병을 비교를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K02.8은 기타 치아 우식이고요. K02.9는 상세불명의 치아 우식이에요. 사실 여기 K02.8은 기타 치아 우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명시된으로 시작하는 상병도 이 기타로 시작하는 거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타가 적혀 있다든지 아니면 기타 명시된이 적혀 있으면은 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냥 상세불명으로 시작하는 상병이 있으면은 이제 상세불명으로 시작하는 상병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타 명시된 상세불명,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진 상병명일까요?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자, 기타 혹은 기타 명시된으로 시작하는 상병명은 진단명이 존재하는데, 즉 원인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예요. 근데 아까 보셨던 이 K02처럼 상병명 범랑질에 제한된 우식, 상아질의 우식, 시멘트질의 우식, 정지된 치아 우식, 파치증,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은 아니다. 자, 그럼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선택하는 게 기타 치아 우식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상세불명으로 시작하는 상병명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불가능하거나 새롭게 발견된 질환인 경우 현재 분류되어 있는 것에서 명확한 상병이 없을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타 명시된으로 시작하는 상병명이랑 상세불명으로 시작하는 상병명의 차이점은 기타로 시작하는 애는 진단이 되고 원인이 명확한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딱히 선택하기 좀 애매해 하는 경우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요. 이 상세불명으로 시작하는 상병명은 정말 이거는 난 처음 보는 케이스야. 여태까지 봤던 게 아니야 라고 새롭게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원인은 모르겠는데
무식 같아 보여.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진단이 불가능하거나 새롭게 발견된 질환인 경우, 그래서 현재 분류된 것에서 명확한 상병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상세불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어떤 환자의 질환을 접했을 때 말이에요. 원인이 명확한데 분류 안에 없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새롭게 발견되거나 아니면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원인이 있는데 분류가 아직 안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병명을 선택할 때 상세불명으로 시작하는 애를 선택할 때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간혹 상병명 목록에서 선택할 게 없어서 상세불명으로 시작하는 상병을 선택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세불명을 선택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만약 상단에 기타로 시작하는 애가 있다면 기타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상세불명은 진단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이 발견된 질환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빈도 자체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세불명 상병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치과가 있다. 그러면 심사자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상병명을 잘 알고 있지 않구나. 청구에 조금 관심이 없거나 청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치과다라는 걸 단적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타 명시대를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상세불명으로 시작하는 상병명을 선택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신 게 좋겠죠. 자, 상병명 이름이 프로그램마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같은 두 번의를 사용을 해도 상병명이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상병이 개정이 되면서 동일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K03.5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K03.5 치아 강직이었다가 이게 치아의 굳음증, 그 다음에는 치아의 유착증, 그리고 최근 2016년도에는 치아의 강직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프로그램들이 매번 한글을 바꾸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청구 명세서를 만들 때는 어차피 한글 명칭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앞에 적혀 있는 이 알파벳과 숫자 코드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찍혀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뒤에 한글 명칭은 프로그램 회사에서 발빠르게 변경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배포를 했지만 어떤 치과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버전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뒤에 한글 명칭은 크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가 헷갈리실 때는 앞에 적혀 있는 분류 코드 있죠. 알파벳과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치과에는 치아의 유착증이라고 적혀 있고 한 치아에는 치아 강직이라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같은 상병명을 사용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동일한지 확인할 때는 이름이 달라도 숫자와 알파벳 코드만 같으면 우리는 같은 상병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들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는 같은 치료에 상병명 똑같이 입력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예전에는 상병명을 하나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병 돌려막기라는 강의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강의들이 유행할 정도로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병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만 사용했다고 문제화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앞부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치료에 적합한 그리고 환자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상병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치료라고 해서 계속 똑같은 상병명만 일률적으로 입력하는 거는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치과의 청구 흐름상으로 봤을 때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권장되진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사랑하는, 애정하는 상병명들이 몇개 있습니다. 왜냐? 프로그램에서 가이드해주는 상병명,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는데 이것만 선택하고 있는 상병명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두 가지 사례를 포함해서 뭐 파노라마 같은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뭐 근관 치료를 할 때는 비가역적 치수염만 사용하는 치과, 혹은 교합 조정을 할 때는 상세부명의 부정교합만 선택하는 치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노라마를 촬영할 때는 만성 단순치주염만 입력하는 치과.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의 진료에 대해서 같은 코드만 계속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안 하고 청구를 입력하고 있다라는 게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근관 치료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냥 아파서 치료를 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파절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근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상병을 사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우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치수가 노출됐다라고 하면은 K02.5처럼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 상병을 사용을 해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합 조정을 할 때도 치아가 단순히 교합이 안 맞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위아래 통증, 계속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통증 같은 것 때문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K04.00, 가역적 치수염 같은 상병을 적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성 단순치주염이랑 만성 복합치주염 상병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잇몸 염증이 있는 환자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게 치은염 상태인지 아니면 치주염 상태인지를 먼저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경증의 잇몸 염증, 그러니까 잇몸만 살짝 부어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진지바이티스, 치은염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조직 파괴, 골소실이라든지 아니면 치주인대의 소실, 뭐 포켓댑스가 깊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치주염,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부분 어린 연령의 환자들은 치주염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면 환자의 나이가 어리고 이거는 그냥 진지바이티스 정도의 경증에서 치석 제거만 해줬다라고 하면 사실 치은염 상병을 적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치주염 상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급성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성 단순 치주염이랑 만성 복합 치주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성 단순 치주염, 만성 복합 치주염 선생님들이 두개다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혼용해서 사용 많이 하시고 또 만성 복합 치주염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만성 복합 치주염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많이 사용하려면 알고 사용을 해야겠죠. 만성 단순 치주염은 제가 이제 하단에 기재를 해놓은 것처럼 일반적인 치주 질환의 형태라서 전반적으로 골소실, 그러니까 본 레벨이 쭉 내려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평적인 고릅수, 균일한 치주낭, 프로빙을 했을 때뭐 어디 한 군데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뭐 3, 4mm 존재한다든지 5, 6mm 존재한다든지 비슷하게 치주 조직의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성 단순 치주염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치태 플라그가 계속 쌓인다든지 아니면 구강 관리가 미흡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성 복합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레벨은 비슷한데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직적 고릅수 한 부분에 대해서만 깊고 불규칙한 치주낭이 나타나면 우리가 만성 복합 치주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상성 교합이라든지 다른 원인이 치주 외에도 혼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치주 치료를 할 때는 사실 만성 복합 치주염보다는 만성 단순 치주염의 빈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물론 치과에 찾아오실 정도로 아프신 분들은 만성 단순 치주염 상태보다는 어느 한 치아가 굉장히 흔들린다든지 염증이 심하게 발생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무조건 만성 단순 치주염이 높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만성 단순 치주염은 일반적인 치주염 환자들이 갖고 있는 양상이라면 만성 복합 치주염은 수직적 고릅수가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흔들리거나 염증이 심각하게 발생하거나 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빈도를 생각해 봤을 때 만성 복합 치주염이
90%를 차지한다든지 환자, 치주염 환자 비율 중에서 우리 치과 90%를 차지한다든지 요거는 좀 그림상 봤을 때 적절하게 매칭을 한 거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뭐 반반의 비율로 나오는 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성 복합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상병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치료의 상병명을 똑같이 입력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급적인 환자 상태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다양한 상병명을 선택하도록 노력은 해줘야 된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신 질문 중에 하나는 같은 치아를 치료하던 도중에 상병명 바꿔도 돼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가능합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해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되고요. 치아의 상태값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하나의 치아에 여러 가지 상병이 존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상병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은 치주염으로 발치를 한 환자가 발치와 드라이 소켓으로 어떤 다른 처치를 하게 됐다 혹은 투약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환자가 발치할 때까지는 드라이 소켓이 될지 아무도 몰랐겠죠. 그때까지는 치주염 상병을 적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서 나타났을 때 발치와가 염증이 생겨서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아, 이 환자 발치와가 급작스럽게 드라이 소켓이 되었네 라고 상태가 바뀐 거죠. 환자의 질환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이 되죠. 그때는 K10.3 턱의 치주염으로 바꿔도 무방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도 발치를 하고 나서 발치와의 염증이 생기는 연결이 돼 보이는 진료들은 바꾸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충치 치료를 막 하고 있다가 우식 상병을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근관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치수염으로 진행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내역 설명을 달아서 어떤 예후가, 환자의 예후가 불량해서 근관 치료를 갑작스럽게 하게 됐다는 걸 첨언해 주시면은 상병명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이제 두 번째 경우처럼 동일 부위인데 치주염도 있고 우식도 있다. 그러면은 치주염 상병도 올 수도 있고 우식 상병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날에 쓰면 같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날에 쓰면 치주염 상병을 하다가 충치 치료한 날에는 우식 상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강의 마지막 파트고요. 제가 상병 코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한번 훑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과 상병 코드에는 K, Q, S, 그리고 T, Z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뒷부분까지 우리가 잘 알면 좋겠지만 일단은 기초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아 치과에서는 일단은 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내가 상병명을 봤을 때 만약에 K가 적혀 있으면은 아 어떤 부분이 아프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하시고 S로 시작이 돼 있으면은 아 외상, 열상, 뭔가 어디 부딪힌 거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발육 이상부터 그리고 구내염까지 대부분의 구강에 관련된 질환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만약에 충치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K02로 시작하는 상병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근관 치료를 할 때는 대부분 K04로 시작하는 숫자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병명을 우리가 세세분류까지 들어가서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여기 앞에 중분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외우시거나 알고 계시면 상병명을 바로바로 선택하시기가 좋고 또 치료에 따른 연관성을 판단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중분류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어디에 붙여놓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Q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9개월 구순열은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잘 진료를 안 하고요. 뭐 구순 9개월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정치과 정도에서만 적용을 하겠죠. 하지만 이 이상 구순소대나 혀유착증처럼 Q38로 시작하는 상병명은 우리가 소대절제술이나 아니면
서울소대 절제수 같은 거 할 때 적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Q38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딪힘 혹은 외상, 상해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S02는 치아가 깨져 있는, 그리고 S03은 치아가 빠진 상태 혹은 빠지진 않았는데 위치가 변한 상태, 그리고 턱이 빠진 상태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턱의 탈구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턱이 일반적으로 재발성으로 빠지거나 치료를 하다 빠지는 거는 외상으로 인한 탈구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S03.0 턱의 탈구는 외상으로 인해서 턱이 빠진 경우에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안면부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K04로 시작하는 상병명을, S04로 시작하는 상병명을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리고 T나 Z 같은 경우에는 보철물이나 혹은 이제 보철 장치들, 이런 거랑 관련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상병 코드의 구조랑 그리고 알파벳들이 주로 어떤 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큰 코드 내에서 실제로 세부적인 상병 하나하나의 특풀이를 한번, 뜻의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